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윤조세 사장님이 가시고 네. 또 증시 염탐정이 와야 될 시간이죠. 우리 염승원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괜찮을까요 오늘? 시장이요? 아니,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좀 괜찮아요? 오늘은 좀. 아유, 다행이다. 근데 이제 이게 흐름이 계속 네. 어쨌든 추세가 꺾인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 아, 그래요? 단기 추세 꺾인 건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그 걱정되신 게 그거잖아요. 이제 잘 나가던 이 추세가 네. 부러져서 진짜 중장기 조정으로 가느냐. 그냥 뭐 한 1, 2주?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으로 가느냐 이건데 네. 거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까 뭐 그건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기간 조정 정도.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조정은 마음은 아프지만 이 조정을 너무 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냥 네. 이따가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 그냥 좀 포트 재정비 시간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제 포트는 너무 좋은데. 일단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염탐정님과 함께 예. 그러면 오늘 증시 우리 살펴볼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들부터 한번 좀 볼까요? 네, 어제 좀 너무 무거운 얘기들만 해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좀 좋은 기업들이나 뭐 이런 거 좀 소개해드리면 예. 일단 아, 저도 이거 요즘에 정수기 업체들 실적 좋은 건 알았는데 뭐 이 정도로 좋은지 몰랐어요. 정수기? 예, 그러니까 정수기 다들 아시겠지만 그 레드오션이라고 다들 불리잖아요. 예. 시장이 뭐 정체돼 있고 보급률도 지금 한 60% 되니까 아, 여기서 더 먹을 게 있나? 근데 의외로 이게 또 코로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그래요? 진짜 실적에 저기 정수기 관리하시는 분들 못 들어가서 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비대면으로 필터 같은 거 배송받아가지고 네. 하기도 해서 어쨌든 참 이게 기업들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제 생각엔 그래서 코코홈시스가 이번에 매출도 20% 늘었고 영업이익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27%나 급증을 했는데 뭐 밥솥으로 유명한 회사지만 네. 결국 다 하잖아요 이 회사가 뭐 공기청정기 샤워기도 하고 그래요? 뭐 요즘에 비대 근데 이제 맞아요. 정수기 쪽으로 판매 드랍을 걸고 있는데 완전 코웨이네 네 코웨이 거의 뭐 네.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규모는 좀 작지만 이익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코웨이는 뭐 알려져 있는 대로 뭐 국내 최대 업체고 그런 이게 좀 무거운 업체가 이번에 이익이 22%나 또 급증을 해줬습니다. 계정수가 무려 지금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네. 성장 계속되고 있고 또 흥미로운 기업이 한도크린텍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아, 이들 필터. 기업의 필터. 사실 제일 그 정수기를 구매 안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필터잖아요. 그때 네. 왜 세미나 때 이정희 팀장이 얘기했었잖아. 아, 그랬어요? 기억나구나. 아, 근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들어야지, 이거.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이제 면도기도 중요한 게 면도 날인 것처럼, 네. 정수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그, 자기가 직접 필터 교체하고, 이걸 좀 까다로워서 사실 그냥 네네네. 렌탈 하는 건데, 네. 이 기업은 이제 그 필터 만드는데, 기존의 카본 필터가 이제 오염 제거 효율이 좀 낮은 반면에 이 회사가 만드는 거 카본 블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자공시 들어서 보니까. 수명도 굉장히 길고 정수 성능이 좀 우수해서 뭐 웬만한 기업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QA, 뭐 교원, SK매직, 쿠쿠, LG 뭐 웬만한 기업들에는 이 회사 제품이 다 들어가는데 그 실적이 좋아졌어요? 네. 정수기 판매량이 좀 급증하면서 이익이 무려 41%나 이번에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저도 이게 정수기 쪽이 좀 정체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기사를 보니까 네. 그게 아니까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역시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집에서 음료 같은 거 많이 또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게 얼음 정수기에 또 많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구 많이 팔리는 거, TV 많이 팔리는 거 약간 똑같네. 그런 개념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하겠지 네. 애들 집에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정수기 업체들 실적이 워낙 좋아졌기 네. 때문에 아. 이게 코로나가 뭐 언제 또 잠잠해질지 모르겠지만 이 트렌드는 좀 계속 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관련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해상풍력, 뭐 신재생 에너지 말들은 많이 하는데 맨날 네. 이제 얘기하는 게 뭐 CS 윈드나 뭐 하나 솔루션 대표 그런 기업들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좀 굴뚝주 중에서 네. 이쪽에서 뭔가 좀 성장 동력 확보한 기업들이 좀 있어서. 신재생인데요? 예, 신재생 쪽인데. 우리 굴뚝하고 네. 좀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굴뚝을 다시 예, 재생하나? 그 굴뚝주 하면 좀 되게 무겁고, 네.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회사들 보면, 네. 전선, 이런 기업들이 되게 무거운 이미지인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약간 이제 이쪽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그런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철강 회사들이 사실 이제 그 후판 아시죠? 조선 배 만들 때 후판 네. 쓰이잖아요. 네. 그게 그 사실 후판이 이제 해상 풍력 쪽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상 풍력이 타워. 네, 타워에 네. 후판이 들어갔는데. 후판이 뭐예요? 후판이 이제 후판이라는 그 배, 게 저기 배에 갑판 같은 네, 거 갑판. 만들 때 철판이 있잖아요. 배 그 껍데기 있잖아요. 네. 배 이렇게 만들 때. 그 철판이라고 하면 되지 후판이라고 그래. 네. 하여튼 그거 만드는 네, 회사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네. 사실 조선업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후판이 안 좋았겠죠. 네.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 CS 윈드가 풍력 타워 120기를 수주를 했는데. 거기에 한 기당 한 1,500톤에서 2,300톤의 강제가 사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다 합치면 24만 톤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옛날 자료 찾아가지고. 24만 톤이 그러면 도대체 조선용 후판에 얼마 정도 비중이 되냐. 아.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예전에 보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초대형 유조선이 4만 톤입니다. 이 한, 그 배 한 척당. 유조선에 들어가는 후판. 초대형. 그럼 6개? 6개 정도. 6척 정도 들어가는 후판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진 않은 규모입니다. 아, 그러면 도대체 그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거 타워를 도대체 몇 개를 하는 거야? 엄청나게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아직까지 시장 초기 단계니까 실적에는 뭐 아직 큰 영향 안 준다 하더라도 네. 이 철강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철강회사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 넉 달 연속 지금 여름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포스코도 인상하고. 네. 그럼 수익성도 하반기 개선되는데 이런 모멘텀까지 곁들여지면 이 굴뚝주 내에서도 이 철강 업종은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 진짜 대표적인 않나. 부정적인 네. 업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는 또. 흐름들 보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실제 또 수혜를 받는 이제 철강 업종 중에 하나가 그 후유관이라고 아세요? 후유관. 되게 두꺼운 강관. 네. 송유관 같은 거 만들 때 네. 쓰는 후유관? 이제 후유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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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 후자가 두터울 후자예요. 네. 뭐 그런가 보네. 호암동 네. 있잖아. 두터바위.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내가 다 진짜 답답해 설명해 준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쓰이는 게 어디냐면 그 풍력 발전 그 하부 네. 지지대 있죠. 네. 네.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주가 많이 이것 때문에 올라갔던 기업들이 세아제강 네. 대표적으로 삼강 MNT 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기로 그냥 굴뚝주로만 알잖아요. 아, 근데? 해상 풍력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 받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LS그룹도 오늘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네? LS 전선 뭐 그냥 굴뚝 사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네. 예. 근데 이쪽에 해저 케이블을 지금 이번에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해상 풍력. 대만에 아~ 해상 풍력 세우면 거기서 안에도 안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걸 이번에 또 수주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회사도 네네. 거기에 엄청난 수혜가 있다기 보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지금까지 네네. 아, 지금 이제 염수환 차장이 처음 하자마자 종목들 내는데 이거 사실이라는 게 네. 아니라 쭉 이제 어제 이런 장에 일들이 있었다. 어제 장 내지는 주말 동안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이렇게 쭉 그거 열거해 주시는 거니까 절대 지금 사실한 말씀 네,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종목 염탐한 거죠.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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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약간 염탐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만 지금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LS 일렉트릭이 원래 예전에 LS 산전이잖아요. 산전이 이제 이름 바꿨는데 이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ESS 대표 기업이고 태양광 발전소 설계 시공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하나 솔루션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투자분들 이 부분도 좀 많이 못 그 인지를 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LS 산전하면 너무 이제 발전소 이미지, 그렇죠. 네, 전력 발전 이쪽 이미지가 좀 워낙 강해가지고 이쪽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LS 니코동제는 이제 구리 가공하는 업체인데 어제도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예. 구리 쪽으로도 좀 수혜가 있어서 한번 LS 그룹도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ESS는 LS 일렉트릭이 만듭니까? 네. 예. 원래 LS 산전이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회사가 예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뭐 LG 화학에서 뭐 배터리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아, 이제 그거를 이제 배터리를 받아다가 이제 아, ESS로 네. 이렇게 만드는 건 LS 한전이 하고 네. 아, LS 이제 일렉트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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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그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쪽 ESS 사고 터졌을 때 산전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 사고 아, 터졌을 때 관련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소 이게 안 좋, 어떤 기업은 안 좋고 어떤 기업은 좋은데 그 아, 오다 보니까 그 하이 반도체 이제 제재 어제 사실 네. 김경민 연구원님도 나오셔서 반도체 보셨죠? 예, 봤어요. 다 본다니까 저분. 봤습니다. 아, 반도체도 워낙 관심 있어가지고 봤는데 방송 좋았죠? 예,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았고 근데 하이닉스한테는 좀 악재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왜냐면은 기존에 5월달에 제재는 화웨이가 이제 설계하거나 주문한 제품만 반도체 제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화웨이가 만드는 그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다 규제하겠다. 네네. 미국 허락 받아라. 사실 미국 회사들이 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네. 그거 장비 안 쓰면 반도체 못 만들잖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렇게 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이 D램 쪽에서 10% 정도 화웨이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아주 친한 친지가 이제 거기 다녀서 내가 얘기를 들어가는데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주예요. 네. 거의 상주 인력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중요한 장 네, 장비가 문제 있으면 뭐 서비스 해줘야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납품 못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미국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화웨이가 연간 2억 대 생산을 하는데 스마트폰 쪽에서 근데 삼성전자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5%가 네. 안 돼 한 3%? 스마트폰이요? 네. 그 화웨이에 납품하는 비즈니스 아, 화웨이에 납품하는 네, 워낙 다른 비즈니스 유닛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크게 충격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하이닉스가 진짜 영향 받는지 보시고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두실 거는 결국에는 화웨이 제재를 했을 때 누군가 이걸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뭐 애플 아이폰이 됐건 삼성 갤럭시가 됐건 아니면 중국의 오포, 샤오미 경쟁 기업들이 이거 메꿀 수 있어.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화웨이 거 안 쓴 못 만든다고 해서 안 쓰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봤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오히려 반사익을 또 얻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네, 스마트폰 쪽에는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전기나 이런 업체들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반사익을 또 없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정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오늘 그 네이버 온라인 쇼핑 시장 독점 형태 그 예전에 그 이베이가 공정에 재수한 게 있어요. 오늘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뭐 제재가 가해지면은 뭐 일단 네이버 최악의 경우 네이버 쇼핑 철수까지도 가능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대요. 어제 그래서 사실 저 비대면 대장주들 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인데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상승률이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카카오는 거침없이 하이킥인데 네이버는 조금 오르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들이 다 맞습니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달 후에 결론은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한번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 공정위에서 예. 네. 네. 오늘부터 심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로템 오늘까지 네. 반드시 그 6월 17일 전환 사채 갖고 계신 분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전 중에 꼭 주식으로 전환하세요. 그래야 한 최소 30% 40% 수익 나지. 그거 안 하시면요. 그냥 채권입니다. 네, 그냥 3% 이상. 3%입니다. 네, 네, 꼭 하시고. 3%? 네. 그다음 오늘 10시에 일간 확진자 수도 발표되니까. 10시? 네, 오전 10시에 발표하거든요. 어제 246명인데 그거보다 느는지 줄어드는지 한번 네. 좀 확진자 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예 시작 했고요. 오늘 뭐 지수는 급등 출발하네요. 급등해요? 코스피, 예, 16포인트 코스피가 강세 출발하고 코스닥은 6.8포인트. 사실 어제 좀 너무 좀 과민 반응 보였잖아요. 아, 뭐 그러니까. 그 5시에 또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다는 것 때문에 더 투매가 나왔는데 네. 사실 발표 내용 보면은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발표할 때 그냥 예고를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장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나오세요. 그냥 장중에 예고를 해버리니까 뭐 엄청난 거 나온 줄 알고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거 나오면서 네? 투매 나버리더라고요. 시장이 갑자기 이게 뭐가 있나 보다 하고 3차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3차로 격상시킨다 이런 네. 발표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좀 옛날에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뭐 유력 그 저 정치인이 네. 뭐 한 오후 4시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거 다 팔고 뭐 일단 얘가 얼핏 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네. 회사 프로그램에서 그냥 뜬금포 날리듯이 하지 마시고요. 루머겠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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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아 지금 이제 개장
바로 나왔는데 1% 급등했습니다. 2370. 코스닥이 1.48%, 1.53% 네. 오르는군요. 예. 네.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어제 사실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코스피가 지금 600 종목 정도가 거의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948 종목이니까 하락이 200개니까 뭐 거의 대부분 종목들 다 지금 강세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사실 코스피 쪽에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네. 한 5천억 이상 팔았는데 일단 오늘은 3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일단 아침에 또 약간 이제 시장 분위기 좋아지니까 일단 매수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 1% 강세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슈에 대해서 0.6%.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고통스럽지만 이게 자꾸 이런 좀 악재들이 나오니까 당분간 좀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가 0.9%, 셀트리온이 좀 한 2% 오르면서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오늘 한 1% 정도 오른 상황이고 카카오도 일단 0.5%. 근데 이게 미국의 그 아마존이 급등한 거에 비해서 어제 네. 우리나라에서 좀 카카오 미리 올라서 그런지 네. 상승폭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전반적으로 이 코스피의 시총 상위 기업들 주가 움직임들 좀 보니까 전체적인 움직임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좀 그래도 제일 많이 오른 게 한샘이네요. 한샘이 한 3% 올랐는데 한샘 제가 그 저번 주 주말에 그거 그 이광수 연구원님 네네네. 나오신 걸 봤어요. 네, 좋다고 했는데 저도 좀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긴 얻었는데 이게 어쨌든 집에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네. 자체가. 근데 주가 좀 최근에 빠지긴 했지만 그게 재건축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좀 증가를 하면 재건축 쪽으로 이제 그 공급이 증가하면 리모델링 수요가 줄 것 같아서 좀 빠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럴 가능성은 또 높진 않다라고 하니까 한샘도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출발은 좋고 그다음 삼성생명이 한 3% 올랐고요. 금호석유,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이 한 2% 정도 좀 오르면서 지금 분위기들은 좋은 편이고 오늘 좀 빠지는 기업들은 BGF 리테일, 뭐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이 좀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약간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9% 정도 오르면서 약간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제넥신, 뭐 수젠텍 이런 기업도 코로나 제넥신이 어제 기사 보니까 뭐 셀트리온하고 같이 코로나 백신 원숭이에게 백신을 투여했는데 네네. 그게 뭐 다 완치됐다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로 한 8% 정도 백신인데 뭐 완치가 돼요? 백신 치료제 때가 아니잖아요. 아 백신 그 항체 네. 네, 항체가 생겼다. 네. 그런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뭐 시젠도 한 3% 오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 그거 올라가다 보니까, 예. 역시 한국에서 대표 기업이 NH인 한국 사이버 결제잖아요. 예. 그래서 결제회사 대표주 사이버 결제가 한 4% 정도 오르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빠지는 기업들은 뭐 그렇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분위기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크게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빠지는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한 1.6% 정도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별 기업들도 좀 분위기들은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은 맞는데 그래도 어제 급락했던 기업들도 일단은 오전장은 근데 염차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제 사실 코로나의 확산세는 아침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연휴 기간에 그게 심각하다라는 네. 거가 다 발표가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출근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야 우리 경제 안 좋겠는데 걱정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 7만 명 칠 때 오히려 올라버리잖아요. 네. 그건 이제 연준을 비롯한 어떤 통화 재정 측면에서 훨씬 더 장을 부양시키는 그런 주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 그래서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장을 예전처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이슈인가 아니라는 건 미국 시장에서 이미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게 그랬다면 미국은 박살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어서 대충 그 두 번째 생각이 마저 돌아가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 2시 여간부터인가요? 갑자기 뭔가 쭉 하더니 그냥 네. 한 시간 만에 확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 상태에서 뭐 발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 이런 거가 촉발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사실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미국의 확진자나
일본, 옆나라 일본도 지금 하루에 1,000명이 넘는데 네. 그러니까 비교하면 네. 한국의 확진자가 200명이 솔직히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의 이제 지난 3월달, 2월달에 신천지 사건 터졌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터졌는데 그때 좀 빠졌죠. 예, 그때 일감 확진자 수가 이제 3월 초에 800명까지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거의 뭐 투자들이 멘붕에 빠져서 그때 지수가 11% 빠졌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는 3월 11일 나는 네. 글로벌이 다 빠질 때란 말이에요. 아니 3월 11일 전에 우리 한국이 먼저 터졌잖아요. 2월 17일 제가 날짜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2월 21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이 평온할 때 한국만 그것 그때 때문에 먼저 11%가 빠졌다고? 네. 중국이 그래. 먼저 터지고 네. 그 다음에 2월에 신천지 터지면서 한국 대구가 난리가 나면서 한국 증시가 충격받을 때 그때 나스닥이나 미국은 크게 한국만큼 빠지진 않았어요. 예. 근데 다들 알고는 있었죠. 와, 저러다 미국도 위험할 텐데. 근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상관없다. 예. 우리는 그냥 갈 길 간다. 그게 이제 터진 게 3월 중순에 미국이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3월 11일 이후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똑같이 빠져버린 거죠. 이제 우리나라 먼저 빠진 나라 다시 빠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때문에 한 번 더 맞아버린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2월에 트라우마가 한 번 더 발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를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지금도 지금 뭐 제가 뭐 종교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뉴스 나온 거 보면 일부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했는데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50명 이하로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지금 200명, 300명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시 2월로 돌아가는 건가?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수도권이잖아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5일간 1,000명인데 이러다가 갑자기 500명, 1,000명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미국은 이렇게 급증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어쨌든. 예측 범위 안에 있어요. 절대치는 높지만. 네. 근데 네. 한국은 이게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대비가 가능한데 이거는 솔직히 대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갑자기 솟아버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의 또 5시 담화문 발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에 약간 휩싸인 게 아닌가. 그게 더 기폭제가 됐고 그리고 사실 코스닥이 지금 3월 대비해서 2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 본질이 그거 아닌가 부담감. 싶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좀 오늘 팔고 가자. 이런 심리가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막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울증에 빠진 거는. 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그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쨌든 많이 올랐다는 게. 근데 이제 예. 뭐 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뭐 두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다른다는 거죠. 우리는 일단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어제 회의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조금만 더 심각해지면 다 재택으로 돌아간다. 네. 엔지니어만 제외하고 그렇게 하고 일제 전형 약속이라든지 이런 거 다 취소 이렇게 했는데 경제는 당연히 안 좋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그 물론 이제 정부에서 뭐 잘했다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그렇게 거기에 부응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은 지금 뭐 보면 그냥 젊은 사람들 그냥 파티하고 네. 그냥 뭐 I don't care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자, 어쨌든, 네. 제가 근데, 그, 아까 증권사 보고서 오늘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 예. 네, 네, 시간 됐나요?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도 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별로. 예. 네. 그래서, 아, 이제 아까 이제 김프로님 물어보신 거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예. 그,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뭐냐면은 이제 1차 확산과 2차 확산 이제 비교를 했던 건데 1차는 사실 그때 공급망을 타격했다는 거예요. 예. 대구 지역이 아시겠지만 아. 거기에 생산 공장이 아. 되게 많잖아요. 조업 중단.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충격이 또 컸다. 일단 어쨌든 공급망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수출도 문제가 생기고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 겪는 일이니까 엄청난 이제 패닉이 왔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 한번 겪어봤고 2차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일단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이라서 이렇게 생산 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물론 거기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 공장이 이천에 있고 삼성 공장이 또 기흥 수원 쪽에 있잖아요. 평택도 있고 이쪽으로 확산이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삼성 반도체나 그 반도체는 어차피 크린룸이기 때문에 방호복보다 더 심한 그 방호복을 맞습니다. 입고 작업하는 데잖아요. 거기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공장은 거기 있어서 이게 만약에 거기서 터지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김프로님 말씀대로 반도체 공장도 다르잖아요. 엄청 깨끗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번에는 그 대구랑은 확실히 좀 그런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내수의 충격은 좀 불가피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1차 충격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이 한토증권에서도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셧다운 가능성도 일단 어쨌든 높진 않다. 거기서 나와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호주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진짜 흥미롭게도 호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대요, 진짜로. 뉴질랜드 날씨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겨울이잖아요. 겨울 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호주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셧다운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호주가 어쨌든 풀었거든요. 관광객도 이제 뭐 입국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만 받고 이런 걸 한 것처럼. 치약의 경우가 오더라도 예전에 3월이나 또 우리 한국의 2월처럼 뭐 경제로 완전히 셧다운하고 전 세계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어제 좀 충격을 받았지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조정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약간의 뭐 이런 3월과 좀 너무 비교하지 말자. 이런 시각이고 다른 증권사 것도 제가 다 많이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의견들은 비슷하세요. 3월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 2월, 3월. 그때와 같은 단기 조정은 나오지만 너무 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메리츠증권의 그 이진우 연구원님은 6월 정도로 보더라고요. 6월 달에 하루에 그날 그 날짜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하루에 코스닥이 7% 빠진 날이 있어요. 네, 하루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7% 빠지고 바로 다음 날 급등해가지고 추세 회복했는데 약간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그날 저희 아침 동접이 4만 2천 명이 나왔어요. 아, 그날이 그날이군요. 네. 그때 미국 시장하고도 연관이 있었죠. 네, 그때도 미국도 좋았고 그래서 좀 조정은 그렇게 길기보단 좀 단기적인 좀 이격 조정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 하시지만 환율 보세요, 환율. 제가 어제 보면서 투매 나오면서 너무 걱정은 안 했던 게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때 2월 달에는 환율도 올라갔거든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터졌을 때.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직은 아니다. 근데 물론 오늘 10시에 한번 확진자 수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좀 체크하셔야 될 종목은 뭐냐면 시젠하고 레몬 있죠. 레몬이 그 마스크인데 이 기업들이 어쨌든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이 기업들이 만약에 튀어버리면 지수도 꺾여버리거든요. 오히려? 어제 마스크 레몬이 오후에 주가 폭등 나와버렸어요. 마스크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인데 모나미나 모나리자나 뭐 레몬 같은 기업들 좀 오늘 레몬은 3% 빠져요. 오히려 약간 이제 사람들이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10시에 만약에 확진자가 또 만약에 뭐 400명, 500명 나와버리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제보다 줄었다. 246명보다 줄면 이쪽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제 246명 확진 나왔는데 2.46% 빠진 거 아시죠? 그거 염탐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염탐을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네, 그런 좀 무속적인 거는 좀 안 좋아하시죠? 우리 염탐님. 오로지 저 숫자. 팩트로만 가시니까 깔끔하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10시 같아요. 10시 한번 체크해보시죠. 오늘 10시가 참 중요하네요. 중국 시장도 10시여간. 그리고 좀 확진자가 조금이라도 좀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하고 시젠 주가 좀 잘 보시고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 같습니다. 언택트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악재 있는 하이닉스는 좀 안타깝지만 오늘도 1.9% 좀 빠지면서 투자분들 좀 약간 좀 불편하게 좀 주가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섹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진단 쪽은 여전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이쪽 섹터가 스마트폰 섹터 쪽인 것 같은데 뭐 멜파스나 에스맥 일진 디스플레이 약간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향은 조금 강한 것 같고요. 화웨이 반사이익 뭐 이런 건가 보죠? 화웨이 반사이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이제 그쪽 섹터가 오늘 좀
네. 그 상승률 좀 상위 쪽에는 그렇군요.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밥솥 관련주도 의외로 좀 강하네요. 밥솥? 네, 밥솥, 뭐 신일풍년 뭐 이런 네. 기업들. 아, 정수기 말고 밥솥이요? 밥솥도 강합니다. 네. 아,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드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런지는 저도. 아, 코로나 때문에. 밥솥주가 의외로 좀. 아이고. 밥솥주. 밥솥 테마로 한번 오늘 달려보죠,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늘 어제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가 온라인 교육주잖아요. 네. 근데 이건 시장,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시장에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오늘 급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메가스터디, 메가엠디, 아이스크림 다 6%. 이거는 나쁜 건 지수로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코로나 수혜주들이 어제 네. 일시적으로 급등했는데 네. 아까 레몬도 그렇고 마스크, 온라인 교육 업체가 빠진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염탐정님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을 보시고 마켓의 심리를 보시라고 마스크주 네? 혹은 저 예를 들면 메가스타디류의 그런 종목을 지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종목을 보시면서 전체 시장에 대한 감을 좀 네.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왜냐하면 네. 어제 증시가 급락할 때 이쪽 섹터가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이 다 안 좋으면은 다 빠져야 되잖아요. 모든 종목.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업종 일부가 급등했다는 건 그 코로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 빠진다는 거는 투자들이 이제 좀 안도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앞으로 한 4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그 정부의 코로나 확진자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식 투자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좀 과감하게 네. 빠져 있는 통계 숫자를 저희가 접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네.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밥솥 테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밥솥. 주걱테크라는 회사하고 누룽지바이오를 좀 주목하라는 우리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밥솥 테마주. 오늘 재밌었고요. 네. 우리 염 차장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내일은 제가 휴가. 아, 휴가십니다. 아, 뭐예요. 네. 아, 근데 제가 네. 사실은 저도 회사에서 5일 정도 휴가 써야 되는데, 네. 3% 때문에. 하루만? 아, 그래요? 아유. D형 때문에 쓰려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